첫 나들이로 마운트 후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운트 후드 게이트웨이 직잭. 지금 막 직잭 레인저 스테이션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26번 옆에 있는 레스트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잠깐 레스트 에리아에 화장실도 갈 겸 잠깐 쉬어서 주변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스키어들이 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눈이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와일리버 근처입니다. 제설차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저기 경찰 통제하고 자, 와일리버에 저 사람들 봐라. 그 까마귀 같다. 어머, 여기 저거. 어머. 여기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통제하고 있어, 파킹을. 저는 지금 밖에 나오는 김에 뉴이어를 즐기는 우리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포틀랜드 사람들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눈이 더 있다. 안녕하십니까. 자인과 함께 허관택입니다. 저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마운트 후드에 왔습니다. 오늘 1월 2일이고 토요 산행으로 지금 마운트 후드에 있는 엄브렐라 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는 길에 비가 내려서 출발하는 마음을 약간 어수선하게 만들었는데 이곳에 도착해 보니 지금 또 눈하고 비하고 약간 섞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산행하는 동안 비보다도 저는 가급적 눈이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엄브렐라 폴로 올라가겠습니다. 파이팅!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사인이 잘 안 보이고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브렐라 폴. 이쪽 방향으로. 오케이. 폭포까지는 한 2.5마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과연 폭포까지 길이 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은 관계로 아마 길이 안 나 있으면은 그 폭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다가 보니 마운트 후드 중간중간에 차들이 많이 파킹되어 있었고 또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을 즐기러 많은 인파들이 마운트 후드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새해를 맞고 보면은 항상 그 결심 같은 거 하죠. 그 뉴 이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새해는 몸이 좀 더욱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마운트 후드에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미국 분들도 새해에는 좀 건강을 다져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산에도 어저께 걸었는데 진짜 많다. 그래도 팬데믹 상황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깥 공기를 쬐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스키어들을 위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또 이 코스를 횡단해 가지고 다시 계속 오르겠습니다. 지금 근 1마일 정도 트레일을 걸어 올라오는 동안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등산로를 걷는 이 기분, 특히 눈을 맞으며 하얀 눈이를 걷는 기분은 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하는 짓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한가로이 눈이 내리는 예, 여기가 엄브렐라 폴 트레일입니다. 이처럼 눈이 한가히 소복히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 눈꽃같이 생긴 데 거기서 쉬어야겠다. 방금 내린 눈이 이렇게 나무 가지에 소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 쌓이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완전히 무궁해지야. 와, 먹고 싶다. 오늘 새 이튿날이지만은 특별히 할 일도 없어가지고 제가 침대 위를 뒹굴뒹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한번 밖에 나와보자. 물론 그 시내는 비가 안 내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밖에 한번 나가보자. 또 그 바람 쐬다 보면 또 어떤 해프닝도 있겠지 하고 나왔습니다. 뭐 여러 사람 같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냥 새해 초고 새해 초고 그래서 반초론이 둘만 왔습니다. 또 날씨 좋은 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을 올 수도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아무튼 오늘 둘이 조촐하니 산을 오르면서 새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눈이 눈을 때리네요.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카메라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이 좀 얼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사투리도 쓰고 말주변이 없는데 또 입까지 얼어가지고 더 힘듭니다. 아, 좋습니다. 아, 참. 저 위에서 휴식을 취하다 지금 여기가 더 멋져 보여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까 트레일 헤드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묵묵히 눈이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 레졸루션을 뭘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평상시대로 살자, 열심히 살자. 그 다음에 하지만 정신하고 육체, 그러니까 멘탈 앤 피지컬리 keep the stay healthy, 건강히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 그냥 평범하니 옛날같이 자고 일어나면은 특별한 뭐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취미 활동하고 뭐 사업체에 있는 거 조금씩 한 번씩 돌아보면 됩니다. 사업체에 있는 거 돌아보면서 또 남은 시간 취미 활동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차 한 잔,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고 이렇게 평상시 노르멀 라이프를 살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욕심은 아닌데 어서 빨리 평상시대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산도 많은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또 재미를 같이 느끼고 또 끝나면 또 뒤풀이로 한 잔씩 하고 또 집에 가서 그 산행 때 느꼈던 즐거운 에너지를 집안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주를 열심히 살다가 다시 또 주말이 되면 다시 산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상시 노르멀 라이브를 살고 영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단 그게 그 일상으로 지극히 그 베이식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처럼 힘들 줄이야 참. 하지만 머지않아서 곧 일상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또 쉬었더니 몸이 좀 이렇게 추운 느낌을 느끼네요. 그래서 또 산을 올라야 되겠습니다.
다시 저 스키어들 그 출액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주 많이 온 관계로 등산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부터 스탑할까 계속할까 스탑할까 계속할까 망설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등산로가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하면은 또 스키어들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돌아갈까 합니다. 가서! 아, 돌아가 안 돼. 눈이 너무 와가지고 등산로가 없어져 버렸잖아. 나무 밑부분은 눈이 안 쌓이니까 이렇게 쌓였다는 거야. 와. 그냥 등산도가 종 잡을 수 없구만. 그래, 내가 아까 출발할 때 길이 막히면 못 간다고도 했었어. 아, 저기. 오, 저기도 멋있다. 근데 그 폭포가 저 산 너머에 있어. 넘어가면 한 해프 마일만 가면 되는데 길이 안 보이네. 아, 이게 사냥에 눈만 봐도 오늘 어디야? 아, 자. 스키어들은 스키를 즐기고 우리 같은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등산을 하고 아, 참 좋다. 너무 좋아. 스노우보드. 넘어져도 안 다쳐. 별로. 나 무서워서 못해. 발을 들어. 스틱을 좀 줄여야지. 아, 참 하얀 세상이다. 내리면서 나무까지에서 녹는다.
여기까지는 길이 얌전히 나 있었는데 이 뒤에서 오리무중 됐네. 아, 솜사탕 같은 눈들. 참. 다른 엄마가 인산 이내를 사람들이 인산 이내 파킹낫인지 드라이브 드론인지 로드인지 진짜 많이 온다. 바이바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한번 거기 앞에 뒤집어. 2021년? 그러니까. 1월 2일? 그거 아니고 그 위쪽에 뭐 있는 것 같은데. 2021년 1월 2일? 세상에 이러니, 어? 이거 벗어. 어머! 조심. 자. 어머, 이거 보소. 세상에 이런 일 있어요? 안 썩었어? 안 썩었죠.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냐고. 거기 볼록 아까 보였어. 그 하나나? 세상에 이런 일 있어요? 2021년 1월 2일 토요일 대박 사건. 자. 색깔이 좀 우중충하네. 아니 근데 보기만 깨끗해요. 깨끗해? 응. 이거 봐. 아니 뭐 먹든 안 먹든 이게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날씨가 추워도. 냄새나 1월달까지 따올 수 있다는 거야. 대박. 타지마. 이거 매니킹 것 같아. 오예. 이렇게 돼. 오마이갓. 어머 1월달이야. 어머 이거 보세요. 형태가 안 좋긴 한데 신기하잖아. 와. 그 위에도 좀 볼록한데? 까만 바위 위에 하얀 눈들이 수복이 쌓였다. 참. 이번에 장독 위에 쌓이는 것 같아, 한 마리. 장독 위에 눈. 이거
맞아. 자유. 다만 아스포를 보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새해 첫사랑을 산을 두 개 올랐습니다. 네, 참, 에, 아, 난 참 크레이지야. 여기도 와보니 많은 등산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줄도 모르고 사진 찍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 저기는 동심으로 돌아갔네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 또 날씨가 비가 오고 쌀쌀하니까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아 참. 구멍 대신 갈고로 찾은 파마나스폴. 이제 사람들은 전부 빠져나오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